동일한 방식으로 이 weather, get weather 역시도 geocode와 같이 callback으로 다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callback이 아니잖아요. 이걸 callback으로 하게 되면 callback 속에 또 다른 callback이 하나 들어가는 셈이 되죠. 그죠? callback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을 chaining call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get weather 이 부분입니다. 그죠? get weather 이 function을 현재 그냥 하나의 argument parameter가 들어있는 synchronous 한 방식의 function인데 이걸 callback function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get weather에다가 callback을 하나 추가해주죠. callback 추가해주고 그리고 console log 대신에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는 다 callback을 넣습니다. 됐죠? 이 끝입니다. 그러면 callback인데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error 메시지와 그리고 다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는 undefined 해주고 그리고 여기 와서 callback에다가 argument를 두 개를 지정해줘야 되겠죠? callback을 만들어줍니다. argument를 첫 번째가 error 메시지가 되고 두 번째가 time이죠. 전달받는 것이 그죠? 만약에 에러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if 에러 메시지가 있다. 그죠?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else 에러 메시지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해서 다음에 time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끝입니다. 볼까요? location spur 하면은 이제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만은 둘 다 이제 뭐예요? 둘 다 그저 콜백을 체인 형식으로 묶어서 하나의 콜백 속에 또 다른 콜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그죠? 이것도 콜백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속에 콜백 펑션 속에 다른 콜백이 들어가 있는 그죠? 이걸 체인인 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다시 또 다른 콜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속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겁니다.